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쉰다는 것, 뉴스타트 해야 될 휴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어색해하는 것이 쉰다는 것입니다. 그 쉰다는 것은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있으려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휴식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휴식이라는 것이 뉴스타트의 한 중요한 기본 여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최근에 우리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애들이,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에는 안 커요. 언제 이 뼈가 자라고 근육이 자라는가 하면은 밤에 자라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을 때? 휴식하고 있을 때예요. 또 유전자가 활성산소나 이런 발암물질들의 공격을 받아서 손상당했을 때, 이 유전자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다시 복구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유전자의 복구도 활동 중에는 잘 일어나지가 않아. 휴식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기 우리 강남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조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은 이 피트니스 이를 하더라도 반드시 적당하게 하고 적당한 시간에 휴식을 해야 이것이 더 발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규칙적인 휴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달력도 보면 7일마다 하루씩 어떻게 해요? 휴식의 날이 있어요. 이 휴식의 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이 그 휴식의 날에 또 일을 해가 돈 좀 더 벌자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성들의 생리 주기도 있어요. 그것도 보면 일종의 휴식 주기입니다. 모든 것은 휴식이 있어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에서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를 T세포 속에 있는 그 자연항암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켜져서 그 암세포를 죽이는데 그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의 활동도 알고 보니까 언제요? 예. Immune cells called the helper T lymphocyte. 이게 T셀입니다. T세포가 at their peak. Peak란 건 뭐예요? 최고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활동도 휴식할 때 최고봉에 도달하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뉴스타트에는 운동도 있고 휴식도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운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나서 휴식도 해야 됩니다. 이 운동이 좋다고 해서 운동도 절제를 해야 되고 그렇죠. 또 휴식이 좋다고 해서 맨날 휴식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절제라는 게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는. 자, 10시에 잤다 시작하고 취침했다 시작하고 새벽 1시, 즉 3시간의 충분한 휴식 그리고 가장 깊은 잠에 들어있을 때 T세포가 가장 암세포를 잘 죽인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병에서 이기려면은
휴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 휴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 그다음에 보세요. 그다음에 새벽 2시 경에는 the levels of growth hormone. 예, growth hormone 요거 성장 호르몬입니다. 아, 세포를 증식하게 하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가장 잘 생산이 되는 때가 결국 어느 때예요? 아, 새벽 2시다. 충분한 휴식이 있을 때 우리 모든 몸에 암세포를 죽인 면역력이라든가 아,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이것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 그만큼 휴식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휴식은 하나의 기본 요건이고 실제로 유전자를 켜서 자연항암제를 생산시키고 또 성장 호르몬을 생산시키는 에너지는 바로 뭐예요? 바로 생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물을 마시고 이런 것을 하더라도 뭐가 있을 때입니까? 휴식할 때. 드디어 이러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은 휴식, 우리 인간이 휴식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식이라는 것은 보면은 여러분 몸은 쉬지 않아도 마음은 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몸은 바빠도 마음이 차분하고 평화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만은 마음의 휴식이 없는 사람은 몸이 쉬어도 휴식이 있어요 없어요? 쉰다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온갖 잡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휴식이 안 되죠.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휴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결국 무엇에 딸려 있는 거예요? 영에 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선미 사랑의 영, 생명의 영이 들어올 때는 내가 세로토닌이 생산되고 마음이 평안해져서 내 몸도 잘 쉴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도 쉬죠. 그러나 내 몸은 소파에서 쉬고 있는데 악령이 들어오면은 이놈 새끼 죽일 놈 이래서 하면은 그건 휴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휴식은 결국 무엇이 우리를 휴식하게 해줘요? 영이. 누구의 영이?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 그래서 여러분이 참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참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에 있는 힘이 여러분을 휴식하게 하는 물질, 세로토닌을 생산해내주는 유전자를 켜주는. 그래서 아름다움이 그 영이 그 아름답게 느끼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을 휴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타트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영적인 차원, 진선미의 차원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뭐예요? 이 기본 여건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어느 차원에 가다가는 그 이상을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점점 힘이 빠져버리는. 그래서 뉴스타트라는 것이 현미밥은 먹고 있는데도 아무 의미가 없는, 채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미가 더 이상 없는, 그냥 습관적으로 이때까지 현미밥 먹어 왔으니까 먹는 그 정도밖에 안 되면은 유전자를 켜주는 생명 에너지가 너무 약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포가 이렇게 이제 유전자가 활성산소나 이런 것에 공격을 받아서 유전자가 변질되었으면 이 유전자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컴퓨터도 보면
만약 컴퓨터에 뭐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컴퓨터를 복구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안 깔려 있어요?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구 프로그램을 찾아내 가지고 돼요. 클릭하면 저 혼자서 쭉쭉쭉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혼자서 열심히 복구해요. 그 프로그램대로. 그래서 복구가 끝났습니다. 그럼 문제가 없었죠. 아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도 복구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이 복구 프로그램이 복구 물질을 생산해서 손상된 여러분의 유전자, 변질된 여러분의 유전자를 복구시킵니다. 이러한 복구 작용을 DNA 회복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DNA repair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유전자가 복구되는 그림. 자, 이것이 이제 유전자인데, 유전자가 활성산소나 발암물질을 공격을 받아서 때리면은 이 결합이 떨어지고, 여긴 다 결합이 돼서 붙어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찌그러지고, 그래서 완전히 이 DNA는 망가진 겁니다. 이것을 이 복구 물질이 생산이 되면 이것이 이걸 발견하고 이것을 잘라 먹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빈 공간이 생기는데 그 다음 이 복구 물질이 이 DNA를 가져와서 갖다 끼워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구 물질 이 아저씨가 실하고 바늘하고 갖고 와서 쫙 해서 꼬매버리면 완벽한 새로운 유전자로 회복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DNA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DNA 회복.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병들어 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건강을 지키면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병들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 DNA 회복 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때 유전자는 변질이 되더라도 손상을 받더라도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질 때 병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불가능해질 때는 어떤 때예요? 어떤 때예요? 생각을 좀 하세요. 생각을.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안 주고 물어보겠습니까? 다 답을 드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답을 드려도 대답을 못 하는데 답을 안 드리고 물어보면 대답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답을 드려도 복구가 되는 이유는 뭐가 생산되기 때문에? 복구 물질. 금방 잊어버리셨어요. 복구 물질. 그러니까 복구가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복구 물질이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복구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렸다는 얘기가 다 결국 유전자입니다. 간단해. 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유전자의 손상이 와 있고 변질이 와 있을지라도 이 복구 물질들이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질 수만 있다면 유전자는 복구됩니까 안 됩니까? 싹 복구돼서 병은 나버리고 말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새로운 의학적 발견은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이다 최근에 발견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전자의 복구가 사람들이 휴식하고 있을 때,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
그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을 낫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쉼이 있어야 됩니다. 쉼이 있다는 말은 반드시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안 속에서는 회복이란 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박사님, 저는 왼쪽 유방에 암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1기가 조금 지난 거, 2기까지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박사님, 병원서는 이거를 떼내고 뉴스타트를 해도 하라 그러는데 수술하는 것도 좀 불안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박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 불안 속에서는 뉴스타트 자체가 되지를 뭐예요? 아무 현미밥 먹는다고 뉴스타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불안이 해결되는 것, 영적인 어떤 평안이 오는 것. 영적인 평안이 오려면은 영적인 평안을 잊게 해주는 물질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세로토닌.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뭐지?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잘 생산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막 속에 갈등이 있더라도 아름다운 계곡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안 편해져요? 좋다. 그러면 왜? 그 아름다움의 그 힘,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창조한 계곡으로부터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생명에너지가 쫙 들어와서 내 꺼져있는 세로토닌 유전자를 쫙 켜줘. 그럼 내 마음이 편안하다. 이 속에서 뉴 스타트가 일어나. 그 쉼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님 수술하고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나을 수 있습니까? 박사님. 수술 안 해도 나을 수 있다는 말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수술을 두 번씩이나 하고 항암 치료를 뭐 스물 몇 번씩 하고 그래도 실패해서 사기 말기가 돼서 이제 오갈 데가 없어서 병원에서 나가라 그래서 뉴스타트에 와서 나은 사람이 간증하는 것을 듣고서도 수술 안 해도 나을 수 있습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보면 참 바보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보세요. 뻔히 들어서 다 수술 안 해도 하나님은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나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들어서 수긍이 갔는데도 누구만은 안 될 것 같아. 나만. 그것이 영의 힘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영은 이론을 초월해서 이론을 누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악한 영은 거짓의 영 아닙니까? 거짓의 영은 진리의 이론을 누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안 믿겨져. 나은 사람을 여러 사람 보고도 믿겨지지 않고 항상 불안한 거예요. 불안 속에서는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이 나으려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병이 나으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일단 뭐를 이루어야 됩니까? 마음의 평안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때부터 승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충분히 생산이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긍정적이 되고 불안이 사라집니다.
세로토닌이 잘 생산이 안 되면 괜히 짜증이 나고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불안해지고 마음의 평화는 없어지고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물 마시고 운동하고 해봐도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뉴스타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다. 그럼 신앙이란 것은 뭐냐? 교회 가서 주여 주여 뭐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신앙이란 건 뭡니까? 생명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불교인들도 무신론자도 가끔 오시지만 그분들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하라고 하면 꼭 교회 나가라! 나가서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어색하다면 교회 안 가도 돼.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맨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연어를 태평양에서 가이드 없이 뭐요? 그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 거북이 새끼들을 가이드 없이 오키나와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내 유전자를 조절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지금 유전자가 켜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어떤 예배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고 그렇게 내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순간이 예배의 순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예배.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뭐 몇백억을 들여서 지은 큰 교회당에서 합창단이고 엄숙. 저는 하나님하고 엄숙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발까지 씻어준 하나님입니까? 제자들이 흥분된 발. 그 순간이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드님이 내 발을 씻기다니. 이럴 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 이런 분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거는 우리 인간의 예배입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예배. 성경에 나오는 진짜 예배는 찬양하라.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이런 분이십니까? 네? 이런 겁니다. 그 속에 생명, 그게 생명이 있는 예배지. 그래서 왜 우리의 예배는 엄숙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뭐요? 뭘 바칠 테니까 받아주십시오. 예배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그 시간만이라도 풍성하게 받는 것을 예배라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예배라는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는 뭐 예를 갖춰서 절한다.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때까지 이 세상 일에 바빠서 그 주시고 싶어 하시는 생명을 내가 받을 새가 없었는데 그 예배 시간만은 뭐요?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마음껏 받는 것에 치중하겠다 하는 것이 예배다 이 말이죠. 받는 것.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요.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
주시는 분이다. 그걸 아셔야 돼. 네, 여러분. 자, 사도행전 17장.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뭐요? 아니하시고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어느 성전에 계셔요? 우리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든 성전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만든 성전은 뭐예요? 예? 자연과 또 뭐예요? 내 몸이야.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뭐예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전이 된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교회라 그런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칭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게 된 거야? 건물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건물을 교회로 부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교회인 줄을 뭐요? 뭐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줄 모르고 교회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뭐예요?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 그 이유는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생명을 어떻게 해요? 친히 주시는 자이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받는 것을 예배라. 예배가 그렇다면 예배 본다고 손해볼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우리는 꼭 예를 갖추어서 어떤 시간을 가지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는 걸 보여드려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 속에 예배를 올리고 있으니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예배가 받는 거라면 가능한 한 자주 예배를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분이 아니요. 뭐 하시는 분이다? 주시는 분이다. 자, 성경을 이렇게 보시라면 그 핵심을 보라요. 자,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 많은데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다 주시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예. 이 생명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생명인데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뭐 주시는 거라 합니까? 흔히 복 주시는 거라고 합니다. 이 복이 생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서울대학에 붙여주는 거다.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진급시키는 것이다. 출세시키는 것이다.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댕기거나 절에 댕기거나 하는 사람이 사람으로 이 세상 꽉 찬 거야. 이 복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생명인 줄을 모르고
그러니 생명을 모르는 신앙을 하니 이 복을 받기 위하여 예배를 잘 드리면은 뭐요? 복을 주신다. 이게 바타제야. 하나님,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시간에 돈도 기부를 좀 할 테니까 복을 주십시오. 이런 것을 무속이라고 합니다. 무속. 한국의 대부분의 신앙은 그것이 불교든 그것이 기독교든 그것이 무슨 교든 무속으로 젖어 있습니다. 성경의 진술을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신앙.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제 복이요, 복. 건강거리지 마세요. 생명이라. 그 생명이 바로 뭐예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유전자가 팍팍팍 켜져. 켜져서 암세포도 잘 죽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장 호르몬도 생산이 돼서 어떻게 해요? 잘 자라고, 그 다음에 잘 뭐하고? 번식하잖아요. 복이야. 그 생명의 에너지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의 복이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은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도 그다음 모든 새도 모든 생물을 모든 생 짐승들도 다 창조하시고 그 생물들에게, 인간은 아직 창조 안 됐습니다. 그 생물들에게 뭘 줘요? 복을 줘. 생물들이 뭐 진급합디까, 여러분? 입시법디까? 저는 이거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이, 복이 뭐요? 아닌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뭐요? 아, 이 복은 생명적인 어떤 것이구나. 생명 에너지구나. 그래서 세로토닌도 생산해서 내 마음에 무엇을 줄 수 있어?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복이라 그래. 그러면 건강해져서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사업도 잘 될 수 있고 돈도 결국은 벌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사업을 잘 되게 해서 복을 돈을 잘 벌게 하는 그 자체가 복을 받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복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복이 뭡니까?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여기 자기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형상이라는 것은 아주 깊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모습이라는 말도 깊이 생각하면 깊어요, 안 깊어요? 모습이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모습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의 뭡니까? 생각, 가르침. 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라는 말도, 이게 형상이라는 말이 모습인데, 네, 영어로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한국식으로 하면 이미지. 네, 이미지인데, 네. 그 형상, 모습.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보고 정말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부싸움을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이상구 박사는 안 할 것 같죠? 그런데 저도 합니다. 아시죠? 저도 하는데 여러분보다 조금 덜 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저는 조금 더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절대로 여러분 앞에서 뭐 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룩은 하늘과 땅잖아. 우리는 뭐요? 그런 거룩은 하나님 안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장 자연스러운 관계를 거룩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이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모습이 거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 모습대로 이상구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 정수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김태희를 창조했다. 그런데 김태희가 거울 가서 탁 보면 하나님 모습 보여 안 보여? 여기는 이렇게 앉아 있고 우리 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짜증내고 화내는 존재라는 것을 딱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시겠어요? 특히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우리 집사람 가끔 그래요. 여보, 당신 지금 가서 거울 좀 봐봐. 마귀야, 마귀. 그래서 이제 오줌 누르가는 척하고 화장실에 가서 탁 이렇게 실끔 보면 진짜 마귀더라고. 이 얼굴을 하고 강의를 한다면 하나도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렇죠? 나도 아직도 멀었구나. 그러나 이런 마귀 얼굴을 한 나이지만 하나님은 본래 이상구를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창조됐으니까 내가 희망이 있어 없어? 희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만 생명만 자꾸 받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습 이 나타나도록 되어 뭐요? 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그러긴 그래요. 박사님은 강의할 때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대. 그러니까 이게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뭐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누구나. 목사님도 마찬가지. 누구나. 누구나. 아닌 것처럼 하고 살다가는 괴로워서 못 삽니다.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딱 깨놓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집 사람이 저를 공격하는 공격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공격 방법, 제일 자기 생각에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뉴 스타트를 한다고 하면서 그 모양이야.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꾸하게? 그래, 그렇다. 안 그러면 벌써 예수님 다 될게. 그렇죠? 그 공격 방법은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당신이 목사라고 하면서 그 뭐예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건 목사라도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시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뭐요? 복을 주시면 여러분 이게 지금 에덴의 동산이요. 사업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장사할 일도 없고 입시 볼 일도 없고 네. 뭐 성공할 일도 없고 거기서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면서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 생명에너지. 그래서 여러분 이 뭐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다 들춰보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세 번째 복은 제가 잠깐 뛰어넘겠습니다. 네 번째 나오는 걸 보면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랍니다. 이 복은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신명기 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복이 뭐라는 것이 시편에 가서 확실하게 단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133편에 보시면은 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복이 곧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 생명. 복은 생명입니다. 아시겠어요? 생명.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생명을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새해는 성경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 받는 거예요. 뭐 자녀들이 서울대학에 붙기를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목적이 뭡니까? 그런 복 받으려고. 그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한국의 신앙은 상당히 기복신앙에 젖어 있습니다. 무속신앙이 바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생산되면 마음에 쉼이 있어. 이 세로토닌이 생산이 되려면은 세로토닌 생산 유전자가 켜져야 돼. 유전자가 켜지려면 어떻게 해요? 유전자가 켜지려면 뭐가 와야 돼? 예, 복이 주어져야 돼. 생명이 주어져야 돼. 그렇죠. 그래서 복이 와서 유전자를 켜서 세로토닌을 생산하면 쉼이 있어. 그래서 내가 쉴 수 있어. 이 쉬는 동안에 또 뭐가 켜져요? 예? 복구 물질이 켜져. 그렇죠? 복구 물질. 복구 물질이 생산이 돼. 이 복은 복구 물질을 생산하기도 해. 복구 물질 생산 유전자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구 물질이 생산되면 드디어 뭐가 돼요? 치유 회복이 돼. 그러니까 이 치유에 필요한 것은 쉼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잘 치유가 되려면은 복이 있어야 되고 즉 생기가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치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주 늦게 오신 이제 오신 지 한 3일밖에 안 되는 우리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식사 때 아주 늦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늦으셨냐 할 때 아이고 늦잠을 잤습니다. 제 마음이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아, 네. 쉼이 네. 그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신 것 같아. 네. 네. 유전께서 열심히 암세포를 많이 죽인 동안에 내가 더 죽여줄 테니까 넌 더 자. 이래서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암 말기 환자가 암 말기십니다. 말기세요. 진짜 말기세요. 말기 환자가 푹 늦잠까지 잘 수 있도록 쉴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참 세로토닌이 잘 뭐요? 나온다 이 말입니다. 네. 세로토닌이 잘 나온다는 것은 유전자가 잘 켜졌다는 말이고 유전자 잘 켰다면 복을 많이 받았다. 왜 복을 막, 왜 오늘 그렇게 편안히 주무셨을까 생각하니까 어쩌녁에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뭐예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구나.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구나. 세로토닌이 왕창 나오면 그날 밤은 왕창 잘 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쉬고 있을 때
복이 와서 치유를 해주는 것이요. 맞아요. 여러분에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해서 먼저 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지웁시다. 지울 게 없네.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요? 쉬게 하리라. 쉬게 해서 쉬어야만 회복이 되지.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까 보니까 쉴 때도 회복이 되게 돼 있죠. 그렇죠? 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식은 운동도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되지만 휴식도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휴식이 우리가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게 주기적으로 자야 돼요. 잠자는 시간이 엉망이 되면 안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비행기를 타고 다 태평양을 건너가고 또 1월 달에는 또 독일에 또 한 열흘 갔다 와야 되고 그런데 갔다 왔다 하면 이 주기가 깨져. 이 건강에 상당히 나빠요. 비행기 타고 이 시차 건강이 나빠요. 근데 뭐 건강 나쁘다고 뭐 난 안 간다. 그러면 그것은 아니야. 내 건강에 손해를 좀 보더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때 하나님이 아, 상구야 고맙다. 네가 그러면 하나님이 유전자 좀 더 켜주면 시차 때문에 손해본 거 다 아마 배상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고 아유, 비행기 타는 거 건강해 보니까 나는 한국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돼. 내년 4월 달 때는 호주로 가는데 호주로 가는 게 전 제일 좋아요. 왜요? 시차가 없으니까. 차가 없으니까 그냥 타고만 가면 돼. 여러분 비행기 타고는 이 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 방사선도 많이 받고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 걱정하고 뭐 하나님 일을 안 할 수는 뭐요?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도 내가 뉴스타트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비행기 여행 때문에 생긴 문제를 다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셨지.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24시간 휴식 주기가 있어. 그것은 잠의 주기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자고 그래야 돼. 그런데 그건 24시간 주기고 그 다음에 일주일 주기가 있습니다. 6일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 이상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 네. 그래서 7일째는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쉬어줘야 돼. 그렇게 돼 있어. 동물 실험을 해봐도 계속 스트레스를 6일간 주고 7일째도 계속 주면은 결국 병이 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력한 스트레스를 줘도 6일 동안 줘도 7일째는 뭐예요? 편안하게 해주면 그 다음에 또 6일 동안 스트레스를 주고 또 편안하게 7일째 병 안 걸려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일째마다 하루씩 쉬는 날이 있는 것이 그것이 그 휴식 주기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7일에 한 번 하루씩은 7일째는 쉬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7일째는 쉬어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계명. 그것은 우리의 뭐를 유지하기 위하여 있는 겁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라는 말은 생명을 받기 위하여. 치유를 받기 위하여. 생명을 받기 위하여라는 말은 그 말이 뭡니까?
그게 예배 보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받는. 그래서 치유하는 날은 생명을 받는 날. 저는 예배 보는 날이라고 그러고 싶어도 여러분의 이 예배 본다는 행위가 아주 이 거꾸로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곱째 날은 생명을 받는 날이야. 예배 보는 날이야, 진짜. 예배 보는 행위가 생명을 받는 행위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에다가 일곱째 날은 뭐요? 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네 번째 계명, 일곱째 날을 쉬라 하는 계명을 왜 안 지키는 줄 아십니까? 그 싹 무시합니다. 아시겠어요?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쉬든 안 쉬든 안 쉬는 게 무슨 죄야? 이렇게 계명을 무슨적으로 생각해? 도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쉬라 그랬는데 안 쉰다고 해서 죄가 될 것 같지는 뭐요? 않는 거야. 왜?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생명을 주시고 싶어서 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쉰다는 것은 내가 뭘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생명을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 계명이 하나도 중요한 거겠죠.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건 중요한 거. 왜? 이건 도덕적으로 나쁜 짓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늠하거나 도적질하거나 그게 나쁜 이유가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나빠서도 나쁘겠지만은 진짜 나쁜 이유는 그런 살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늠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답지 않죠. 그게 진실되지 않죠. 그 속엔 다 거짓이 많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받는데 뭐요?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게 죄인 거예요. 죄라는 것은 생명을 안 받는 것을 죄라. 나쁜 짓 하는 게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쉬어야 될 날에 어느 날에 안 쉬면 정말 생명을 안 받는 게 될까요? 생명을 하나님이 일부러 어떻게 해요? 넣어둔 날에 생명을 안 받아. 그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라고 한 날이니까 쉴 때 유전자를 켜서 치유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넣어놓겠습니까? 복, 생명을 넣어놓습니다. 복, 생명. 자, 하나님이 쉬라는 날에는 복을 줘놔야 되겠죠? 그 하나님이 쉬라는 날이 몇째 날이라? 일곱째 날입니다. 자,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뭐요? 이렇게 돼 있어. 저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도 복이 뭔 줄을 모르니까, 복이 생명인지 모르니까 일곱째 날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출세하게 하사.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복이 생명인 줄 알면 이야, 일곱째 날에다가 복을 주시고 그날에 뭐요? 일곱째 날에 쉬라. 그러면 이게 치유의 날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일곱째 날을 선택해서 항상 병자들을 뭐요?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인데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병자를 치료하느냐? 일곱째 날이 치유의 날인 줄 모르는 거야. 모르고 일 안 하는 날, 일 안 하는 날. 이것이 유대인의 안식일이야. 이것이야말로 이단적 안식일이야. 뭐가 이단입니까? 생명을 모르는 게 이단이야.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데 우리는 생명은 뭔 줄 모르고 일하면 안 돼. 그래서 유대인이 이 안식일을 더럽혀버렸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생명 주신 날을 더럽혀버리고 유대인들이 사실은 안식일을 이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아주 더럽혀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 지키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다. 왜? 십계명 보면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아무 일도 뭐예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맨날 관심사가 뭐냐면 안식일에는 그러면 어떤 거는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랍비들이 정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뭐예요? 안식일 되기 전에 에어컨을 켜놔야지. 깜빡해서 에어컨을 못 켜놓으면 안식일이 되면 뭉키는 거야. 그럼 땀 빨빨 흘리고. 이런 이상한 계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건 유대인이나 지키라고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토론토에 가면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 브루클린 뭐 이런 데도 유대인이 많지만 이제 가난 그 유대인들은 자동차 운전을 못 하게 돼 있어 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항상 안식일에 교회를 어떻게 가야 돼요?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가까이 다 살아요. 그래서 유대인 사는 지역은 딱 확실히 보여요. 교회 가까운 데 가면 집값이, 유대인 교회가 들어서면 집값 뛰기 시작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해요? 글로 유서를 와야 되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이 교회 가까이 살면은 한국 사람한테 집 팔라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미국 가면 저기 제가 아는 장로가 한 분인데 유대인 그 동네에 새 동네가 생겨서 유대인 교회가 세 개 생기니까 집값이 뛰어가지고 다른 데는 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막 그 집은 막 집값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있어. 뭐 유대인들이 밤늦을 찾아와서 집 좀 팔아라고. 참 수지 맞았어.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꼼짝 말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유대인이 이제 아파트 이렇게 탁 나오면 이웃집 아닙니까? 하루는 바로 이 집에 사는 유대인이 한국 사람 사는 아파트에 두드려서 아침에 토요일 날 아침에 그 무슨 일이냐고 나가봤더니 죄송하다고 자기가 이게 이 배탈이 나가지고 오늘 아침에 설사를 했는데 이거를 누르면 안 된대. 이거를. 그래서 대신 죄송하지만 좀 들어와서 이거를 좀. 그래서 눌러줬대. 그러고 나서 그 한국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종교를 믿어도 이렇게 이런 유치한 종교를 다 믿거든. 이래서 안식일이 더럽혀졌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만든 놈인데 이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이단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를 죽인 유대인 그 놈들만 안식일 지킨다. 그거는 틀린 것을 보고 틀린 것만 볼 줄 알지 진리는 볼 줄 모르는 태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못 본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 일곱째 날에 뭐를 줬다? 복을 줬다. 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요? 복되게 하여. 이 복이란 말을 모르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이해를 못 해. 그래서 안식일이 이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날 교회를 가야지 뭐 이거 가지고만 열을 올리고 생명이 그 날에 생명이 있는 줄 설명을 못해. 그런데 이게 뭐가 돼버려요? 토론이 돼버리고
생명은 날아가고 없어. 하나님의 주체가 생명인데. 그 하나님 없는 안식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우리가 맞다, 너희는 틀렸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건 유대인들이나 지키는 것이다. 저는 십계명을 봐도 유대인들만 지키는 게 아니다. 왜? 보니까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누구도 여러분 뭐 유대교 믿는 소만 쉬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생명 법칙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어디서나 어떤 생명체든지 복을 받고 휴식하고 복을 받고 치유가 돼야 돼. 그 생명, 그래서 십계명은 생명계명이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것도 도덕계명이 아니고 무슨 계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살인하면 너 발 벗고 못 산다. 너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너 유전자 다 꺼지잖아. 그러면 너 암 걸려서 죽어. 네가 죽으면 어떡하니? 죽지 마. 살아. 그것이 생명이야. 십계명은 생명이야. 그래서 제발 살인하지 말라. 제발 도적질하지 말라. 왜 너 죽어? 그것은 그 계명은 결국 십계명 하나하나가 다 뭡니까? 나 너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어서 사랑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범죄해서 죽으려고 그러냐? 죽지 말라. 예. 생명계명, 생명을 계속 받아달라.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로 뭉치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세계명, 십계명을 완전히 뭉쳐서 내 하나로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서로 뭐요? 사랑하라. 서로 생명을 나누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그런 거를 뭐 계명은 됐다 이랬어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예. 그건 유대인들은 지키는 것이다. 이건 다 생명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그 결과로 나온 부산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곱째 날마다 휴식하고 휴식하는 동안 치유하기 위해서 그 일곱째 날에 뭐요 복을 주셔야 되겠죠. 딱 계명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이제 끝까지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십계명이 넷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 계명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놈의 새끼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놈의 새끼. 그게 유대인식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식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 넷째 계명은 참 특수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기억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계명에 뭐 이걸 기억해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넷째 계명만은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 기억하여가 두 번째 나오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대개 보면 그 다음에 여기에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키라는 말도 또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기에 기억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좀 가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 영어 성경 뭐가 먼저 나와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해라. 자, 이 기억하는 게 중요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기억해라. 여러분, 기억하란 말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 꼭 기억해야 돼라는 말을 가장 자주 사용하는 그런 인간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관계죠. 미워하는 관계 뭐라 그래요? 잊어버려 그래요.
기억할 거 없어. 사랑할 때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요새는 남자를 무조건 오빠라고 그러대요. 오빠는 기억하란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맨날 여자가 뭐예요? 오빠 꼭 잊어버려, 잊어버리지 마, 꼭 기억해야 돼. 그럼 누가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가 오빠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에도 하나님이 우리 오고 맨날 기억하래. 우리는 한마디도 안 해. 누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지키라는 말, 이게 keep it입니다. keep it. 이거는 홀리는 거룩하게 지키라. keep it. 여러분, keep it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간단하게 줄여서 제가 설명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keep it. 제가 한 번은 저기 캐나다 에드먼턴이라는 데 이제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시내 한복판에 호텔을 잡아줘가지고 차가 다 댕기고 이게 운동할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그 주위 지도를 보니까 아 여기서 조금 떨어진데 한 10분만 걸어가면 이 월마트라는 큰 쇼핑센터가 있어. 거기 보니까 막 주차장이 막 굉장히 넓어요. 우리 한국은 땅이 없어서 주차 빌딩을 만들잖아요. 그 미국이나 캐나다는 공간이 너무 많으니까 별로 주차 빌딩이 별로 없고 큰 땅에다가 이제 주차. 거기 가면 공기가 좀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서 트레이닝복을 입고 가서 이제 조깅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제 이제 그리고 이제 땀을 흘리면서 돌아오는데. 맥도날드 햄버거 집 앞을 지나오는데 내가 더 잘 알아. 가져 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어. 근데 뭐 미국에서는 쓰레기통 뒤지는 거 뭐 별로 어렵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노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상하게 느낀 게 이 할아버지는 도저히 노숙자처럼 보이지를 뭐요? 않는 거라. 폼도 너무너무 어색해. 숙달되지가 않았어. 엉성한 폼으로.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노숙자라도 신빙이야. 근데 참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발도 깨끗하게 돼 있고 면도도 깨끗하게 했고 옷도 더럽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제 뭐 돈을 좀 주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트레이닝 운동복이라 이게 뭐 지갑을 가져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머니를 틀어보니까 동전이 나와. 캐나다에는 동전이 2불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 보니까 한 8불 정도 되겠어. 햄버거 한 두 개 사 먹으면 되겠더라. 가지고는 안 되는데 갔으면 이제 제가 실례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돌아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내밀었어. 그랬더니 이분이 제 얼굴 보더니 땡큐.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한 것 같아. 그 얼굴이 참 선한 얼굴이야. 그 얼굴을 보고 나니까 돈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그러다가 좀 가다가 번뜩 생각이 들었어. 뭐냐면 이게 트레이닝 이 옷에 이 안에 비밀 주머니가 있었다는 것이. 한 몇 개월 전에 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운동을 하러 나가면서 뭐 운동하는데 이 지갑이 있으면 거추장스러우니까 지갑에서 돈을 좀 빼가지고 비상금 쪽으로 혹시 쓸 일이 있을까 봐 싶어서 이 비밀 주머니 안에 넣어뒀다는 기억이 딱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아 뭔가 만져져. 우리 집 사람이 안에 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거 옷을 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림질을 해놨어. 그러니까 돈이 뭐 어떻게 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쫙 꺼내보니까 미국 돈으로, 미국 달러로 20불짜리가 두 개가 딱 있는 거야. 40불. 그래서 이 정도 되면 햄버거 10개. 그래서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또 excuse me, 실례합니다. 같은 사람이 이렇게 돌아서요. 그래서 또 그냥 내밀었지. 이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아 괜찮대요. 너무 많대. 아까 준 것만 해도 충분한데 왜 이러시냐고. 괜찮습니다. 다른 노숙자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놀람. 고맙고 뭐 여 없어. 이거는 아 괜찮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 돈 필요해 안 해? 꼭 필요해. 지금 꼭 필요해. 그럼 난 지금이 주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은 미안해서 못 받겠다는 거야. 무슨 자기는 아직도 자존심이 안 꺾어질지도 모르지. 그렇죠. 너무 신세를 진다는 생각일지도 모르지. 그때 전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요? 아 괜찮대요. 그때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게? Keep it입니다. Keep it. Keep it. 받으세요. 받아서 가지세요. Keep 한다는 것이 받아서 어떻게 해요?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받아서 이게 받은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킨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Keep. 그래서 골 keep하라고 그러잖아. 골을 지켜야지. 받으세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받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잃어버리지 뭐요? 마세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생명을 넣어두시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생명을 넣어두시고 아무리 바빠도 오늘은 쉬면서 이거 좀 받아. Keep it. 여러분 이 네 번째 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무관심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일곱째 날마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자 이제 좀 쉬지. 그리고 내 치유를 받아. 그래서 내가 복을 넣어놨으니까 받아. Keep it. Keep it.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계명이 그걸 우리가 모르면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받는 온갖 이상한 이유,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안 받아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을 많이 받으시고 잘 휴식하시고 꼭 치유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요 유전자를 회복시키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신들도 우리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신들은 생명을 주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신들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혼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 참 예수님은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복이라고 칭하시고 이 아름다운 날 한 날을 선택하셔서
복을 특별히 주시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휴식하라고 하신 이 귀한 날, 우리가 이 날을 깨달을수록 당신이 참 좋으신 하나님임을 더 알게 됩니다. 주님, 이날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주시는 생명,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는 정말 우리들의 진정한 예배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기뻐하시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